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미나의 충격적인 풍보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권미나는 지난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열고 아픈 과거를 고백했는데요.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권미나는 중학생 시절 선배들에게 맥주병으로 맞고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는 현재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유명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권미나는 학교폭력과 성폭행보다 AOA 활동 시절 지민의 괴롭힘이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는데요.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도망치듯 온 서울에서 지민을 만나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지민의 폭언으로 인해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와 노래 등의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권미나는 지민이 내 몸 보고 같아 라고 했고 얼굴 보고는 같아 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미나는 지난해 7월 AOA 활동 당시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들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민이 괴롭힐 동안 사련된 나머지 멤버들과 FNC 엔터테인먼트는 방관했다고 주장했죠. 폭로 이후 지민과 AOA 멤버들, FNC 관계자들이 권미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권미나는 지민이 사과 대신 칼을 꺼내 들고 협박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권미나는 당시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민은 권미나에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면서 괴롭힘의 이유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권미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까지 꺼내와 인정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수상후보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후보 명단에도 합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서 카디비, 빌리 아일리시, 보아리파, 해리 스타일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글로벌 뮤지션들과 나란히 공연을 펼칩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 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대중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드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합니다. 2019년에는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래퍼 릴 나스 X와 함께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수상자 후보인 동시에 퍼포먼스로 무대에 오르게 돼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같은 날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을 2020년 최고의 팝스타로 선정했는데요.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이 최초입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대기록을 나열하면서 엄청난 슈퍼스타이자 세계를 호령하는 보이밴드로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찾았다 잘생긴 온달 라인으로 다리 뜨는 강 첫 등장입니다. 주연 배우 지수의 합품 논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KBS2 월화 드라마 다리 뜨는 강. 지수 대신 투입된 새로운 온달 라인우가 오늘부터 등장합니다. 원래 라인우는 다음 주부터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배우들과 제작진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말 내내 촬영과 편집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앞서 드라마 제작사는 잘생긴 온달의 등장을 놓고 시청자들과 밀당을 했는데요. 그 밀당도 잠시 라인우의 스틸 것을 공개하며 잘생긴 온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평강공주 김소영과의 비주얼 케미도 훨씬 설레네요. 다리 뜨는 강은 고구려 설화 속 평강공주 이야기를 재해석한 회전사극으로 첫 방송 이후 월화극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상을 받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진짜 온달을 만난 다리 뜨는 강이 더 많은 시청자를 유입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